제가 2016년도 9월 달에 그 밭을 샀거든요. 아, 땅을 사셨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토지 사용 승낙했다는 걸 모르고 산 상태였어요. 토지 뭐라고 하셨나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었어요. 전 주인이. 아, 그 토지 밭을. 사용 승낙? 예, 그래가지고 예. 농로를 그 이미 개설돼 있는 상태였고, 이게 제가 시골로 이사 온 지 한 8, 9년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산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지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게 제가 알게 됐어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다는 것을. 아, 그 농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전 주인이. 예, 전 주인이 해준 거. 예. 예, 예.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어차피 토지 사용 승낙서는 주인이 바뀌면 무효래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주위 통행권을 요구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밭 바로 위에 주인이 바뀌면서 네. 자기네가 그게 230평인데 다음에 집을 지을 거라고 네.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농로를 이제 두 집이 이용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네. 저희 농로를 두 집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 그 자기가 집을 짓려면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5월 20일 날 그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 그 땅을 저보고 매매를 하면 자기네가 예. 사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군에. 아, 그 토지 아니 그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앞에는 진입로 제일 앞에 도로하고 예. 접해 있는 상태는 저희 땅도 있지만 그 옆에 집이 있거든요. 네. 옆에 집에 또 약간 좀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예. 그 집은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밭 쪽으로 50cm를 더 달라. 예. 저는 아니다. 이 상태로만 하겠다 하다가 계속 설득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제가 50cm를 일단 하긴 하되 이것은 저희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정확히는 아직 안 한다 하고 있다가 네. 저희 오빠도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측량하는 분도 오셨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그 말뚝을 측량 기준에 하게끔 말뚝을 박으라고 할 때 네. 제가 이제 전봇대 있는 쪽에다 하려고 하니까 안쪽으로 하니까 우리 오빠 하는 말이 네. 야 그 뭐하러 거기다 하냐 전봇대에다 하지 그러니까 저희 밭 위에 그 맹진 사람이 네. 자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안 한다고 성질을 화장 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면 아 들으셨죠? 저분이 안 한다는데 제가 굳이 아쉬운 것도 아닌데 내가 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고는 이제 저도 이제 야간 회사를 가야 되니까 네. 그러고는 와버렸거든요. 집에로 왔었어요. 네. 근데 모르는 전화가 네 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아, 그 땅 주인들인가 보다. 말을 계속 하려면 피곤하니까 안 받았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 저희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파출소 직원 3명이 회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왜 찾아왔나요? 아,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네. 이게 전화가 확실히 맞나? 그리고 또 언제 출근을 할 건가? 그런 예.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황당하잖아요. 왜 찾아왔던가요? 아,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예. 집에를 갔는데도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예. 경찰이 회사로... 왜 찾으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는 이제 저는 왜 찾았냐고 했더니 저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토지를 막아가지고 예.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차가 못 다니게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파출소도 하고 문자를 남기지 문자를 안 하고 회사를 왜 찾아갔냐. 그러게요. 이거 개인보 차원에서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네. 아 우리가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회사에 가서 그냥 이 전화번호가 맞냐 그거 예.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전화했더니 파출소에서 그러면 시간이 나시면 좀 오라고 그래서 네. 가서 제가 왜 이런 민원이 생겼냐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네. 근데 한 조금 있다 북성 경찰서에서 전화가 그 경찰서에서 경찰이 온 거예요. 네. 그 파출소 직원 차도 하나 오고 경찰서 그 교통 강력계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도로 교통 일방 교통 방해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가 그렇군요. 왔다는 거요. 그렇죠. 예, 시청자님 일단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네.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억울하신 부분, 답답하신 부분 해결을 위해서 박준철 네.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지금 옆에서 이 이야기 다 들으셨거든요. 네. 예, 자 변호사님 궁금한 네. 점 있으실 거예요. 아, 네. 네. 그, 네, 궁금한 점보다는요, 예. 네. 지금 경찰이 와서 뭐 설명을 조금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반 교통 방해죄라고 경찰이 지금 설명을 네. 해 주셨다고 하셨죠? 예. 네. 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조금 이제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일반 교통 방해죄라는 것이, 비록 이제 자기 땅이라도 그 네. 자기 땅 위에 어떤 뭐 사실상에 이렇게 오래 통행이 이루어져 왔던 길이 있었다면 이게 오래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간수, 정도 간수 땅 도로가 아니고 네네. 개인 땅이면서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8년 됐거든요. 네네. 이사 온 지 8년 되고 16년도에 이 땅을 샀어요. 네네.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을 전 주인이 해줬으니까 이미 주인이 바뀌면서 무효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네. 이제 뭐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 이제 형법적으로는 네. 그 어떤 네. 민사적으로 민사랑 반드시 일치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 조금 뭐 어느 정도 네. 이제 유지되고 있었다면 네. 그것을 막으면 이제 막았을 때 비록 네. 그게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할지라도 네. 일반 교통 방해죄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주위 네. 토지 이용권을 그 사람들 이용하자고 저한테 미리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주인이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네, 물론 뭐 그게 조금 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게 조금 뭐 저도 조금 뭐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쨌든 사실상 통행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 왔던 부분에서는 두 집만 예. 이용해요. 네, 그 두 집만 이용하나요? 예, 네, 그 다른 일반인들은 혹시 이용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또 제가 이제 네. 지적도상 이게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핸드폰 번호나 다른 거 해주시면 네네네. 예, 네, 그거 보내드리면 네. 이제 변호사님이 참작하시기에 좀 쉬우실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이렇게 농로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가운데다가 제가 화분을 놔가지고 양쪽으로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네. 단지 트랙터나 큰가가 못 들어가지 사람이 지나드는 네. 데는 전혀 네.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일반 교통 방해죄로 이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금 이제 또 뭐 어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맹지 소유자는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거기서도 보면, 근데 이제 판례도 보면 단순히 이제 사람 한 명 지나갈 길로는 좀 부족하고, 네. 특히 이제 농지라면 트랙터 같은 것도 이제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주위 네. 토지 통행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판례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도 이제 감수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네. 거기에서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가 이미 무효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럼 저한테 주위 통행권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네. 네. 이제 새로 이제 네. 협의를 하셔서 제가 뭐 네.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유상이죠. 예, 예, 정당한 네. 이제 지급료를 통행료 사용료 뭐 이런 부분을 네. 이제 청구를 하시고 네. 그 부분을 이제 합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만 주면 되는 거지 그 형편에 따라서 트랙터가 다니고 조금 더 있으면 더 큰 것을 다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봤거든요. 이게 농지라면 조금 달리 평가가 네.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사용 이제 맹지를 소유하신 분이 뭐 네. 이렇게 단순히 뭐 주택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농지로 활용하시는 그렇죠. 단지 농지로만요. 네, 그러면 농사를 어쨌든 지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 그 차량 정도도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 과거에도 판례를 보면 그 이제 맹지의 어떤 그 지금 이용 관계에 따라서는 차량을 통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예. 판시한 판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